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주요 뉴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개편안을 둘러싸고 당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온 만큼 치열한 격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린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을 정책의총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주택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당내 반발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어 상위 2% 과세안을 지난달 27일 1차 정책의총에 올렸지만 부자감세라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2%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못할 경우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됩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당내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만큼 의총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하는 내용을 의총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특위위원장으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반대파 입장에서 종부세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이 각각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론이 모이지 않을 경우 찬반한 모두를 표결에 붙이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또는 필요하다면 표결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